택배를 받는 것은 언제나 설레고 기분 좋은 일입니다. 국내에서 무언가를 사는 경우 빠르면 다음 날에 택배가 오기 때문에 오랜 시간 기다리지 않아도 되지만 해외 직구를 하는 경우 비행기가 지구 바깥쪽을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 배송이 오래 걸려 기다리는 시간이 조금 지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선으로 지구의 길을 내 곧장 온다면 더 빠를 텐데 하는 생각을 하곤 하죠. 그렇다면 만약 실제로 지구에 구멍을 뚫어 물건을 던지거나 사람이 떨어진다면 지구 반대편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땅을 파 구멍을 뚫은 뒤 지구 반대편으로 이동하는 것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가능할 것 같지만 사실 그리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1958년 미국은 지구 안쪽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땅을 파는 모홀 프로젝트를 진행했지만 프로젝트 도중 지원이 끊겨 고작 183m밖에 파지 못하고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1970년 러시아는 콜라 시추공 프로젝트를 진행해 1989년에 무려 12km를 파냈습니다. 러시아는 1990년에 13.5km를 팔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고 1993년에는 15km를 팔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는 12km까지만 파낸 뒤 종료되었습니다. 지구는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래로 내려갈수록 온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12km라면 아직 멘틀도 넘어서지 못했지만 이미 온도가 180도를 넘어가고 있어서 사람과 기계가 버티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만약 이런 온도를 버틸 수 있다고 가정하고 구멍을 뚫어봅시다. 그리고 그 구멍으로 무언가를 떨어뜨린다면 일단은 아래쪽으로 쭉 떨어질 것입니다. 지구에는 중력이 있기 때문이죠. 중력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를 지구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힘을 말합니다. 중력은 지구 어디에서나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만약 물체를 위쪽에서 떨어뜨린다면 아래쪽으로, 아래쪽에서 떨어뜨린다면 위쪽으로, 오른쪽에서 떨어뜨린다면 왼쪽으로, 왼쪽에서 떨어뜨린다면 오른쪽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즉 물체를 위쪽에서 떨어뜨린다면 중력에 의해 아래쪽으로 빠르게 떨어지겠지만 지구 중심을 넘어서게 되면 그때부턴 중력이 다른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아래로 떨어지는 속도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떨어지게 되면 반대로 작용하는 중력에 의해 다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물론 우리 쪽에서 물체를 보면 올라오는 것이겠지만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지구 중심으로 다시 떨어진다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것 같네요. 그리고 물체가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되면 또다시 반대쪽으로 작용하는 중력에 의해 속도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아래로 떨어질 것입니다. 만약 공기 저항이 없다면 물체는 떨어뜨린 곳에서 반대편까지 끊임없이 왕복 운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구에는 공기 저항이 있으니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결국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지구 중심부에 머무르게 되겠죠. 그런데 이마저도 지구가 가만히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지구는 자전을 합니다. 우리는 지구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 속도를 느끼지 못하지만 지구의 자전 속도는 약 1667km/h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속도 때문에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정방향으로 떨어지지 않고 오른쪽 혹은 왼쪽으로 이동하며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작용하는 힘을 전향력 혹은 코리올리 효과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의 구멍을 뚫었다고 하더라도 원하는 물체를 혹은 사람을 지구 반대편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인류의 과학이 더 발달해 외핵, 내핵의 온도를 견뎌낼 수 있고 압력과 중력을 이겨낼 수 있고 코리올리 효과를 거스를 수 있다면 구멍을 뚫어 지구 반대편으로 이동할 수 있겠지만 아마 그쯤 되면 24시간 운영되는 초고속 무인 드론 혹은 순간이동 기계가 발명돼 굳이 구멍을 뚫지 않아도 해외 직구 물품을 하루 만에 받을 수 있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